안녕하세요. 만둣찌개 정인교입니다. 오늘은 어제 겨울을 난그 쪽파를 수확하고 그 해물파전을 해 먹었습니다. 들쭉지근하니 상당히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대파를 수확하고 잔뿌리를 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이게 과연 잘 자랄지 일단 모르겠습니다.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밭은 한 열흘 전에 그 쪽파 모종을 다종했거든요. 어른 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겨울을 난 쪽파는 잘 크고 있습니다. 어저께 솎아가지고 해물파전 해먹고 또 파김치도 담을 것입니다. 바로 어저께 캐낸 그 쪽파 밭을 다시 그 정리해가지고 이 구역에 쪽파 종근을 다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그 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퇴비를 넣고 일단 땅을 디비고 이렇게 새롭게 할 예정이거든요. 예, 감사합니다. 충분히 물을 주고 구덩이를 파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쪽파 종근은 잔뿌리는 좀 잘라주세요. 어느 정도 잘라주시고 그래도 아마 올라올 것 같거든요.